물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가진 강점이나 특별한 기능들을 조금 북돋아주고 살려주고 하는 게 아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3살 때 스스로 한글을 깨치고 뭘 해도 남들보다 빨랐던 아이. 그래서 부모님은 남거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남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거리가 5살이 되던 해 아이는 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 즈음 음악적인 재능도 함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바이엘을 가르치면 다른 방에서 들리는 소곡이나 터키 행진곡을 듣고 그대로 똑같이 치기가 일쑤였죠. 이만큼을 다 버리고 싶다? 응.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어디로 가? 여기서부터 바로 그 이후 엄마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 한마디 없애고 엄마는 이제 남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 지금 남거리가 서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피날레 넘겨줄게. 시켜봐.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남거리 눈에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도 예쁜 여자입니다. 고치는 거 되게 싫어하지? 가슴이 시리도록 열이 나니 발견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당시엔 잘 안 보이잖아. 반짝이는 남거리의 재능은 엄마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남거리 때문에 힘들었던 가족들은 이제 남거리 때문에 더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보이죠? 자. 시작! 이겨내지 못하는 슬픔은 없는 건가요? 지금 엄마는 행복합니다. 김남걸 김남걸 라시도 또 얘기해보세요. 밥 먹어. 밥 시미래. 또 레레도 파? 짧은 것만 해? 아, 레레도 시레 짧은 것만 해. 아, 그 음이야? 아, 그, 아, 그, 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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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또 엄마 말 다 따라 할 거야? 다 따라 할 거야? 시, 시, 소, 샵, 시, 시, 라, 라, 솔. 그래서 너 저번에 할아버지 방구 소리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하면서 네가 계속 그랬지? 그게 뭐라고? 그 음이? 리플레파? 근데 하니까 방구 소리 같지 않은데? 그런 소리였어? 남거리와 엄마가 장난을 치는 사이 남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아빠 김경훈 씨는 새로 쓸 책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트렌드라는 생소한 의미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김경훈 씨는 트렌드 관련 서적을 쓰며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고. 시간 내기가 빠듯한 바쁜 아빠죠. 최고 좋아. 여기 봤어? 뭘 봐? 김남걸. 그걸 안 가겠는 게? 참 잘했어요, 담임. 여기서 아빠 책에 담아. 근데 지가 담임도 아닌데 뭐 지가 담임이라고 해. 남걸 다음 짓이지. 남거리도 칭찬한 책이면 많이 팔려야 되는데. 남거리한테만 인정받으면 안 되는데. 배준바이 술. 남거리와 눈 맞추기 챔피언 우스갯소리 잘하는 아빠는 남거리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이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긴데. 아빠도 그런 거 있잖아. 잘 엄마. 아빠 엄마가. 나가지고 술 빡 지르라고 쳐봐. 응? 술 엄청 크게 지르는 거.
소리를 더 빽 지를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는 소리 나지 않냐 이거? 아 그거 말고 나가라. 그럼 아빠 소리 지르고 해봐. 아빠 소리 지르고. 아빠는 그 정도 소리 안 지르고. 화난 엄마, 화난 아빠도 음악으로 그려내는 아들이 있어 즐거운 가족입니다. 아빠는 좀 통 크게 소리 지르고 엄마는 좀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 이거 봐봐. 면 하나 봐. 장거라, 여기 봐봐. 이런 걸 있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그 고추물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청 맛있어. 이 자연에서 나는 채소 중에 색깔이 보라색인 게 참 귀한데. 어, 꼭 끝에 줄기 잡고. 줄기를 잡고. 옳지. 이거 봐. 여기 벌레가 많잖아. 약을 많이 안 쳐서 그래. 그치? 이 아저씨가 약을 안 치고 용사를 지으시나 봐. 이 가지꽃 볼래? 가지꽃. 가지꽃. 생각보다 예쁘네요. 그치? 너 좋아하는 네. 보라색이다. 한 개씩 하지만 몇 개씩 모아서. 부모님은 늘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남거리에게 숲의 소리를 제대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나무에서 따야 돼. 그렇지, 성공. 이제 그만하자. 한 끼 식사 된다. 그지? 한 끼 식사. 방금 밭에서 따온 채소로 차려진 싱싱한 밥상. 이만하면 진수성찬이 따로 없죠. 자기가 따서 먹으면 더 맛있어. 개워. 거기다가 밥을 조금 얹고. 올.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했던 아빠는 아이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씁니다. 몇 년이지? 2008년. 8월 4일이 무슨 요일이었어? 그때 월요일. 아니 그때 우리 밤에 고기 구워 먹었잖아. 그래서 맛있어. 숯불. 그제? 8월 6일이에요. 아 8월 6일 날이야? 네, 8월 날은? 6일이에요. 8월 4일이 아니라. 남거라. 네? 너 시골 생활 하고 싶다며. 서로가 바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네. 이야기 꽃을 피우며 가족은 선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울을 것 같은데? 속이 통. 이걸로 대통밥 만들고. 어, 대통밥도 만들고. 그런데 이거 대나무 속에 액체 같은 거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겠는데. 그걸로 음료수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은 남거리. 모르겠는데. 오늘 아빠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키도 크고. 때론 힘들고 지쳐도 아빠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 대나무가. 풀 이런 데 처음 와보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난거리가 어? 화음을 만든다면 이건 화음이 뭐가 돼? 화음? 파라도. 파라도? 그러면 파라도 이렇게. 그럼 무슨 장조야 그게? 바장조. 바장조? 응. 그러면 이 대숲 가지고 그 작곡을 하면 바장조 노래가 나오겠네. 이렇게 떠오르는 멜로디 없어? 아들 남거리로 인해 비로소 천천히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는 아빠. 아빠를 보고 있으면 아무 이야기나 다 할 수 있다는 아들. 이 애틋한 부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밤하늘에 별은 몇 도쯤 될 것 같아? 7,000도, 8,000도. 진짜? 네, 7,000도, 8,000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별들은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겠네? 네. 아무도? 네. 그럼 너는 별한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럼 어디 가고 싶어? 행성. 행성. 진짜 나 행성. 오케이. 그렇지. 그럼 행성은 몇 도쯤 돼? 행성이요?
방송은 용하면 돌 것 같은데. 오늘 밤하늘의 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남거리에게 어떤 소리로 다가올까요? 남거라 자냐? 특별한 아들 남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통하는 방식과 엇박자를 내곤 하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란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도시 속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만약에 남거리가 좀 덜 바쁘게 또 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면 그때도 이렇게 엇박자를 낼까? 아마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단다. 그런데도 엄마는 늘 남거리에게 시간 없다고, 뭐든 빨리빨리 하라고 책임만 하고 있구나. 그때 남거리는 남거리대로의 생각에 푹 빠져있을 때가 대부분인데, 남거리는 남거리대로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중인데, 경쟁과 속도전에 길들여진 엄마부터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래야 엄마가 남거리랑 더 잘 통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엄만 최후까지 남거리 편인 거, 남거리를 믿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사랑한다, 김남걸. 남걸에게 얼마 전 침대에 누운 너를 보다가 훌쩍 다리가 길어 보이길래 일어서서 보니 침대가 작아 보여서 깜짝 놀랐어. 아빠는 남거리의 전문 놀이 상대인데 별로 많이 놀아도 못 줬는데 벌써 훌쩍 어른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누나도 벌써 어른이 되는 것 같아 많이 아까워. 13살이 된 남거라, 나이가 들고 키가 크면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어. 자기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봐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것만 마음껏 하며 살 수 있을까? 아빠도 사실은 답을 잘 모르겠어. 더 많이 생각해봐야 할 거야. 며칠 전 남거리에게 아빠가 친구 같이 앉냐고 물어봤을 때 아빠는 그냥 아빠야 라고 대답했었지. 하지만 아빠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아빠는 언제까지나 아빠일 뿐이지만 남거리나 성은이한테 친구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야 고민도 같이 하고 생각하고 의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크면 그때는 너희가 아빠의 친구가 돼주면 좋겠어. 아름답고 편안하고 즐거운 남거리가 작곡한 그 음악들처럼 그렇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지? 늘 한결같이 남거리를 사랑하는 아빠가. 언젠가 세상에 남거리 홀로 서겠죠. 오늘도 남거리는 피아노로 세상에 말을 겁니다. 사람은요, 엄청나게 뜨겁게 타오르는 그 노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타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움은요, 사랑이 없어지는 게 미움이에요.